있습니까? 투자 농사들은 잘 되시고 계시고요. 네. 잘 되시는 분들은 1번. 아직도 9천을 헤매고 있으면 2번. 눌러보세요. 9천을 헤매고 있는 분들은 말이에요. VIP 졸업생들은 부자 아빠한테 메일을 꼭 보내세요. 그래갖고, 부자빠의 강의를 받았음에도 9천을 아직 헤매고 있다면은 제가 물어드릴게. 꽝 물어주고 진단을 다시 해야 되겠죠? 전략을 다시 짜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아직 그 상투라는 징조가 안 보이. 이제서 대바닥을 치고 이제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미 주도주들은 10% 15%의 수익이 벌써 나고 있네요. 우량한 종목들이 그렇게 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한 달, 25일, 딱한달 됐습니다. 대바닥 치고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냥 갈수 없죠. 시장을 봐야 가야겠죠. 봐야 되는. 종합지수부터 보고 가야 되는데, 종합지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장기평선 그냥 뚫리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 드렸죠. 예, 지난번에 뭐 여기 장기평선 그냥 뚫린 거는 뭐, 아니, 내려갈 때는 뚫리면 되고 올라갈 때는 뚫리면 안 되냐? 그죠? 장기평 단숨에 뚫으면 안 돼. 내려갈 때 뚫으면 안 되고 올라갈 때 뚫으면 안 되냐고. 그죠? 그러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러셨어요. 알뜰랑님. 그럼 진단을 한번 받아야 돼요. 헤매던 분들 지금도 아직도 뭔가 자신감이 없고 주도주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편지를 좀 많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그 고민 내가 제일 안 되는 점이 뭔가 그러면 제가 한번 보고요. 거기에 맞는 강의를 해드리면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사연이 전체 우리 19만 회원님들에게, 20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우선 기쁜 소식 하나 있습니다. VIP 회원에 가입하기에는 부담된 분들은요,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을 데려오세요. 그러면 그 친구를 여러분이 데려오면 VIP 회원에 가입시키면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돈 없이 공부하는 방법 간단하잖아. 친구 하나 데려오고. 친구도 있잖아요. 막 단타 치면서. 완전히 그 헤매고 있는 친구. 헤매는 구제해주고, 나도 공부하고. 그죠? 괜찮죠? 찾기 힘들어? 내가 아이디어를 가르쳐 줄게요. 다른 카페에 가서 쪽지를 많이 날려. 쪽지를 많이 날리면 되잖아. 이거 뭐, 너무 쉬운 건데, 이거. 다른 카페 가서 쪽지 막 날리는 거야. 참 고수를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저기, 메일 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 방법은 여러분에게 전부 달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들은 또 아직도 9천을 헤매고 있는 졸업생들을 메일 주세요. 문제가 뭔지 제가 졸업생 제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번에 주도주가 나오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딴건 몰라도 3자 들어가는 애고 8자 들어가는 애는 어떻게 해요? 총 공격하라. 응? 여기서 출발은 뭐죠? 언제나 그 해에 빼닉이 빠졌던 때가 바닥이다. 그죠? 이거 하나 같이 줬네. 그죠?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해가시죠? 딴건 몰라도 우리 부자아빠 주식학교 회원들은 여기에서는 배팅을 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배팅을 크게. 또 젊은 놈들은 여기서 한번 배팅 해봐야지. 여기서 배팅 못하는 놈들은 젊은 놈이 안 해요. 인생을 바꾼다는 건 언제나 모험을 해야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라고 그러자고요.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잠시 후에 하고. 종합지수 보면은 일단 잘하고 있죠? 예.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무섭지 않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떻게 됐을까? 코스닥은 장기평선을 와서 찍고 턴하고 탄 하는 모습이 아주 강하죠.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아직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어때요? 전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1번. 아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2번. 눌러보세요.
조심해야 돼. 그 투표가 아주 중요해. 나중에 긍정적으로 보는 인간들이 많을 때 우린 턱 가야 돼요. 그죠? 답은 여러분 주변에 다 있다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이름을 적어놨다가 계속 온도계를 체크하란 말이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떻게 지금 시장 보는 눈이 뭐지? 뭐지? 자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코스닥이 끝나려면 코스닥이 벌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쫙 벌어지면 이게 끝나는데 그냥 끝나지 않죠. 쌍봉도 나오는 거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번 장을 가만히 보면 코스닥은 뭐라고 답을 줘요. 코스닥은 중소형주죠. 2004년에 바닥을 잡고요. 코스닥이 랠리를 나왔어요. 2004년에. 예, 2004년에 코스닥 랠리, 중소형주 랠리가 여기 나왔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찬밥이에요. 이번에 대형주 갈게 없어, 별로. 대형주 올라와도 큰 시세 나지 않아요. 이제 대형주들은 이번에 같이 나올 때 이런 반등 나와서 코스닥처럼 이번엔 바닥 잡는 작업을 하겠고, 이번 시세는 중소형주에서 대시세가 나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뭔가 조금 삘이 온다, 3번. 그죠? 자, 보세요. 여기 대형주 갈때 얘네 준비만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좋은 이론 하나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장은 대형주 한번, 지수 관련주, 대형주 한번, 중소형주 한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형주가 갈때 중소형주 깨갱, 중소형주 갈때 대형주 깨갱. 근데 사람들은 대형주를 가게 되면 대형주에 다 물려 있어요. 지금도 대형주만 들고 지금 대형주만 쳐다보는 사람들 세게 많죠? 그래서 주식은 대형주야, 지수 관련주지. 에이, 중소형주, 저것들. 그러고 있죠. 왜냐면 뭔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또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잖아요. 나를 아프게 한 놈이 친구예요, 왼수예요. 가까이 가기도 싫잖아요. 나를 때린 놈, 나에게 손실 입은 중소형주 기식들. 아유, 진짜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욕 나오는 분들 1번. 그걸 막 왼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이런 왼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 이거 말이요. 야, 왼수를 사랑해라.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 사랑하면 안 돼. 왼수는 왼수를 한참 이자 사랑해야 돼요. 그죠? 이거 좋은 일이고, 또 하나는 이거 붕어가 되라. 붕어가 되라. 이말 붕어가 되라 알아들은 사람 1번. 붕어가 되라 알아들은 사람 1번. 이말 뭔지 아는 사람 1번. 모른다 2번. 모르면 강의, 지난 강의 계속 잃어요. 한 3주 전부터 계속 들어. 안 가르쳐줘. 그냥 쉽게 가르쳐줘야 소용없어. 붕어 이론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다음 편지들 좀 많이 써요. 편지. 예. 자기 사연을 적어서 좀 실수한 것들 있잖아. 실수한 것들을 사연을 좀 많이 올리고, 게시판에 좀 많이 올리세요. 게시판에 자기 사연을. 예, 사연을 올려서 잘쓴 사람들은 상도 줄 테니까. 알았죠? 사연을 봤더니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러면은 장학생으로 뽑아요. 알았죠? 여러분의 사연이 정말 내가 들어봤더니 이게 진짜 VIP 낼 형편도 안 된다. 이거 완전히 깡통이네. 거지다 그러면 할수 없어요. 제가 데려다가 또 사실 고수로 가는 길은 거지가 돼야 되거든. 이말잘 들어요. 응? 고수로 가는 길은 거지가 한 번씩 돼야 돼. 그러니까 있을 때 조심해. 있을 때 조심해. 꼭 깡통 나고 고수가 되는 거야. 근데 거지가 안 되면은 까불어, 까불어. 까불지 말란 말이야. 알았지? 정말 책이라도 읽어야 돼요. 만 원짜리 책한 권이 여러분들의 거지를 면하게 해줘요. 깡통을 면하게 해줄 게책한 권이라도 읽으라고. 부자빠의 추천 도서를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에이, 근데 제시리버 보니까 거지가 뭐세 번, 네 번씩 되잖아요. 예, 공부를 제대로 하면 거지 되고 살아납니다. 단돈 500불 가지고, 500불이라는 것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00불이 10만 원인가요? 예. 물론 그때는 큰 돈이었겠죠, 500불이. 여러분들 나가서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잖아요, 노동해도. 깡통 대고 노동해라, 이 소리예요. 종잣돈을 만들려면. 주식은요, 그냥 철안 들어요. 깡통에 똥물, 그러다가 그 깡통에서 못 견디면 괴로우면 어떡해. 옛날에 잘 딴데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예?
노동도 하기 싫고 종잣돈 만들려면 이제 나 이상 더 이상 고생하기 싫어. 아이고 옛날이 좋아요. 뭐 이러면서 예, 고통이 오면 어떡합니까? 노래가 나와요. 아, 밤 깊은 마포 정점 갈 길 잃은 그런 노래 있던데. 예, 마포대교가 아주 이게 유명한 자살 강입니다. 가끔 가다가 여의도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걸어가 보면은 아이고 그냥 기운이 그냥 자살의 기운이 확 돌아요. 거기 올라가지 마. 거기 올라가면 자살 기운 마귀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할까 말까 한 놈도 확 뛰어들게 생겼어요. 멀쩡한 놈도 가서 보면 뛰어내리고 싶어요.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마포대교 올라가지 마. 나 같은 놈도 올라가면 이렇게 보면서 야 이 강물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보물이나 있나고 뛰어들고 싶다니까. 알았죠?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 그러니까 아 이거 스님이 오셨 스님들은 거기 가서 불공도 좀 한번 드려주고 아 부적을 하나 붙이자고. 아이고 그 봉사하실 분 있으면은 연락 주십시오. 혹시 스님 아시는 분 계시면은 제가 같이 가서 돼지 머리는 쌀하고 이거는 제가 사갖고 갈 테니까 물귀신이 유혹이에요. 예, 근데 귀신 쫓는 거 그거 한번 합시다. 특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거기 가는 건 진짜 싫어요. 근데 잘 들어요. 사실 내가 깡통을 놔보니까 참. 참 깡통 나가지고 말해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낚시 갔었거든 옛날에. 강가에 낚시 갔는데 뭐 돈이 있냐? 라면 그냥 사갖고 왔지. 라면에 뭐 김치가 있냐? 다마네기 하나 샀지. 그래가지고 다마네기 썰어가지고 라면에 살짝 뿌려가지고 싹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거 먹고 그냥 강가에 자고 강에 낚시 가서도요 물속 깊이 들어가서도 별거 사고 싶지도 않아. 돈 다 잃어봐. 아 죽고 싶다 뭐 이런 소리 자꾸 하지 마. 근데 죽고 싶다 그러면 죽게 됩니다. 예, 근데 한탄강 같은 데는 가보면 옆에서 낚시하다 사람이 죽어가요. 같은 낚시하다가 저도 아주머니가 아 우리 신랑 여기 그 뒤에서 약시했는데 안 보여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떠내려 가신 거예요. 얼마나 큰 물살인지 한탄강 여러분 아시죠? 아주 물살 셉니다. 거긴 해마다 사람 많이 죽어요. 저도 거기에서 낚시하면서 이게 원래 그 몸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거기 안 들어가거든요. 지 자신이 몸이 에이 까짓게 뭐 몸이 별로 안 귀한데 그러면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거기 들어가 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그 물발이 얼마나 센지 거의 가슴까지 들어갔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래도 들어가서 아침에 들어가서 점심 때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누치 잡은 거 팔뚝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칼로다가 옆구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계속 씹어 먹었어요. 배고프다고.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간 제가 이제 지나 보니까 주식으로 너무 까부른 거예요. 지금도 여기 젊은 사람들 주식 처음 하는 분들 너무 까부는 분들 까불면 안 됩니다. 주식을 얕잡아 보시면 여러분 가진 돈 이유도 없이 빨리 돈이 줄고 있잖아요. 느껴요 안 느껴요? 이유도 없이 여러분 돈을 뺏깁니다. 근데 좋은 주식을 발굴하면 여러분 돈 안 뺏겨도 돼요. 다만 조정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돈을 뺏기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잘못된 종목을 사서 절대 안 팔아서 손실 나는 종목. 또 하나는 좋은 종목을 샀음에도 못 참아서 손절하고 딴 종목 갈아타다 깡통난 사건. 그죠? 두 가지가 있죠. 옮겨 댕기다가 깡통난 놈. 그죠? 좋은 주식을 사긴 사는데 계속 옮겨 다니다 깡통나는 놈이 하나 있고요. 잘못된 종목 사가지고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뭐냐? 지난번에 뭔 바이오? 아레나 바이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도나는 거. 플래닛 82? 자, 주식장은 이유 없이 돈을 뺏어가고 여러분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돈을 벌라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곳에는 늘 야로가 있습니다. 그 야로를 이해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되는 머리로 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에서 이게 좀 될 게 같네 그러면 돈 투자해요 안 해요? 그럴 때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이게 좀 될 것 같네 그러면 돈 내잖아요. 그죠? 맞으면 1번.
돈이 안될것 같네. 그런데 돈을 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그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머리에서 답이 나온 종목은 답이 아니더라는 거지. 자, 쓰세요. 주식시장에 있는 답은 오답이다.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정답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투자하고 돈 잃었잖아요. 주식답에 나와 있는 답은 오답이에요. 쓰세요. 받아 적으세요. 주식시장에 있는 답은 오답이다. 그런 게 머리 쓰지 마. 이건 머리 쓰면 안 돼. 머리 쓰면. 이건 머리 쓰면 깡통이야. 깡통의 원인은 제가 다섯 번 나고 느낀 건데요. 결국 뭐죠? 아, 주주농장님 어제 처음 봤어요. 예, 반갑습니다. 잘 들어요. 주도주는 답이 없는 종목에 있다. 쓰세요, 빨리. 여러분에게 돈을 벌 돈을 준 주도주는 답이 없는 곳에 있다. 그죠? 답이 없어요. 저걸 사면 내가 망할 것 같아. 저걸 사면 내가 돈을 잃을 것 같아. 저걸 사면은 더러워. 더러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죠? 착한 마음. 착한 마음. 착한 마음, 착한 눈으로 봐야 돼. 착한 마음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이 주도주다. 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요, 부처님을 믿는 거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마음의 돌을 닦아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데 깡통 다섯 번 나야 돼. 깡통 다섯 번 나면 내가 들리는 소리 따라갔구나. 이 멍청해, 아우, 멍청해. 이러면서, 아, 내가 들리는 소리 따라서 그 소리가 상투였구나. 이해가세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여러분 말이에요. 부자 아빠 추천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하수예요. 부자 아빠 종목이 보석으로 보이면 여러분 고수입니다. 맞죠? 이해가세요? 그전에는 종잣돈을 아끼세요. 아직 모르면 돈을 아껴라.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답입니다. 종잣돈이 놔두고 작은 금액으로 공부하세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초보자가 거의 다가 있는 돈을 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기어 들어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긍정을 바라보고 왔거든요. 이해가세요? 주식시장에서 뭔가 대리라는 뭔가 이상한 그 사이비 애널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주식이 쉬운 거야. 주식은 나만 따라오면 떼돈 버는 거야 하는 소리를 듣고 주식시장에 여러분이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꼬임을 당한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주식시장이 쉽다, 나만 따라오면 돈 번다는 거 전부 사기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러세요. 그렇게 쉬워? 그렇게 쉬워? 그러면 돈번 회원들의 계좌를 보여줄래? VIP 회원이 몇 명이냐? 물어보라고요. 주식은 어려운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이 기술을 배우면 여러분은 평생 편안하게 용돈은 벌어면서 살기, 그죠? 응? 그죠? 그 대신 여러분 뭐예요? 자, 그래서 초보자가 깡통 나는 이유는 뭘까요? 돈 있는 대로 가짜 소리에 잡음이죠? 소음이죠? 주식시장에 소음이 있는 거예요, 소음. 이 소음을 듣고 그게 답인 줄 알고 답같이 들리는 정말 스토리, 재미난 스토리에다가 배팅하잖아요. 그리고 깡통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배팅, 여러분이 듣고 있는 스토리, 돈될것 같은 스토리는 깡통 스토리다. 쓰세요. 좋은 스토리는 깡통 스토리다.
좋은 스토리에 돈을 들이지 마시고요. 스토리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들과 동의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똑같이 동의한 사람이 많으면 그 종목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카페 만든 종목 사면 안 돼요. 바이오 이런 종목 중에서 카페를 만든 종목 있죠? 카페에 개인 투자가들이 룰루랄라 모인 거. 하이닉스도 저 꼭대기에서 저기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카페가 나왔지, 여기서. 하이닉스 카페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지던데. 카페 나오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요번에 셀트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요 모습 보세요. 요게 위험한 거요. 낙폭 과대했다가 올라올 때 쫙 쏟아져서 끝났다 그런데 올라올 때 사람들은 에이 그거 봐 아니야 그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또 쏟아져. 브레이크 올라오고 또 올라와 아니야 그러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휘면 어떻게 되나. 가잖아 맛이. 장기 비용 밑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러분이 가진 종목에서 장기평선이 고점이 천정이 3개 정도 나오고 고점이 낮아지는 거, 이평선이 역별로 벌어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셀트론 나 지금은 몰라요. 그렇지만 한번 보자고 어떻게 생겼나. 오, 셀트론 어떻게 생겼대. 지금 역별에 벌리려고 하는데요. 오, 힘 지금 막 치고 올라와요. 종고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역별이 안 났네요. 그죠? 문제는 이 고점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그죠? 이걸 뚫고 또 갈지 우린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이 추세가 이게 이평선이 가늘어지고 앞으로 이게 깨고 내려가서 역배열이 벌어지면 이렇게 역배열이 만들어지면 그건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예. 셀트론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던데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셀트론. 물론 시장이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전부 종목들이 지금 천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라 할까? 그죠? 종목들이 다 지금 시장이 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셀트론도 더 버틸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망가질 때 다 같이 망가지지 얘 혼자만 망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언제 해야 되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아, 진짜 주식 투자 언제 해야죠? 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언제 해야 돼요? 그죠? 언제 해야 되죠? 이거는 나무 같죠? 나무? 예. 30년을 이렇게 크니까 나무잖아요. 그죠? 사실 가장 좋은 때는 30년 전이죠. 이것이 이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시기는 30년 전이에요. 맞습니까? 맞으면 3자. 맞잖아요. 30년 전이 제일 이 나무를 심기에 제일 좋은 때지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언젠가? 또 언제죠? 또 기회. 응? 98년? 요새 보니까 담배 피는 분들 많던데 담배값하고 대포값만 아껴서 주식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뭐 주말에 뭐 외식 어제 그 가족하고 외식 해봤더니 소화도 안 되고 별로 안 좋더만 사 먹은 밥이 별로 좋은 게 없어. 그죠? 전략해야지. 예, 뭐 기술적 분석으로 말한다면은 예, 장기 평선 근처에서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은 항상 오늘이잖아요. 오늘 그죠? 예, 맨 생각해 보면 다 오늘이에요. 언제든지 오늘이죠. 아무 때고 샀으면 다 되잖아요. 꼭대기 사도 다 먹었으니까 꼭대기 사도 다 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계속 내려가나 올라가나 사서 모으는 10억 만들기가 최고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요? 오늘이죠. 오늘. 이달에도 또 나가서 알바도 해야죠.
알바하고 돈 벌어서 모으는 거죠. 늙은이는 늙은이에 맞는 알바하고 젊은 놈은 젊은이에 맞는 알바하고 뭐래 GTS 기가 지가 온종일 쳐다보고 있다고 돈 되냐? 마음대로 상처 있고 아 지랄하고 저녁 때갈때 보면 또아 무서워서 손절하고 톡하고 아우 힘들어 이러면서 맞잖아요. 공부자 요새도 뭐 GTS 키고 있는 겨? 접시 써진 건잘 보고 있남? 간단해요, 대자이님도. 아, 그냥 나가시면 되죠. 나가면 그냥 돈인데. 아, 진짜.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나가면 다. 아유, 참. 예, 저는 몽석 깔면 전부 돈이요. 지금 종목이 좋은 게 많은데, 뭐, 굳이 10억 종목, 한 종목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지금 우리 종목 중에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거는 호텔 신라. 아유, 너무 잘 가. 큰일이야. 예, 호텔 신라. 잘 가고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언제 내가 주식 시작을 해야 될까? 그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앞으로 10년, 20년 갈 종목을 발굴한다면 조금 여러분이 타이밍을 잡는다면 이런 게 좋은 거죠. 그죠? 이런 자리. 예. 그죠? 이해가세요? 예? 매일 책 보고 수련을 하셔야 돼, 수련을. 아셨죠? 일자리가 없다면 말이 안 돼. 일자리. 뭐, 정부에서도 일자리 찾아주려고 그냥 계속 뭐, 강의해주고, 뭐, 고용 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노동부에서 저거 하시던데, 예, 일단 동사무소 찾아가 보세요. 예? 예, 데리고 가세요. 장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요새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아먹는데 익숙해져가지고 일안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해도 현찰로 달래. 통장으로 보내주면 안 된대, 이런. 세금 공제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 기생충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썩을. 일을 안 하고, 정부에, 그리 지금,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가 망한 거라든지 유럽이 망한 게 뭡니까? 복지 혜택 많이 올려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지금 감당 안 돼가지고. 이해가세요? 예? 이게 우리나라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고소득이 국가가 복지 국가가 되다 보면 나중에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부작용이님 고생하십니다. 야, 베트남 부작용이님에서 박수. 야, 이 달러 벌고 있네 달러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부작용이님. 그 문제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 봐. 스트레스 왜 받는 거요? 스트레스는 본인이 상대의 모든 일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으로 비키면 되거든요. 어? 부작용이님은 꼭그 우리 VIP 회원인데 상담 한번 해야 되겠네. 예? 아유, 못담새 스트레스를 받는겨. 아이고, 믿음 있네 행복님. 멋진 분이네요. 믿음 있네 행복님을 위해서 박수. 야, 진짜. 야, 저기,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잘 나가다가 이제 나이 먹으면은, 예, 우리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들 연세 많은데, 예,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탄절이나 뭐 이런 거 오면은, 예, 컵라면은 한 박스 사고, 컵라면 한 박스에 25,000원인가 꽤 비싸더라, 그거에. 사갖고 갑니다. 아저씨들 밤중에. 예, 그냥, 컵라면이나 하나 선물로 사왔습니다.
그지? 응.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갖고, 나만 보면 인사를 되게 잘해. 허연 영감이 말이야. 난 눈썹도 허연 게 말이야. 늙은 게 말이야. 맨날 낮에도 왔다 갔다 어슬렁 놀면서 용돈 마누라한테 받아가지고 말이야. 나면서 하고 하니까. 밖에서 보면 내가 일하는 사람인지 노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 시주구리 해갖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또,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삼성화재나 삼성전자 같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저축하고 있는 종목들이 10년 후에는, 1000배씩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번 달에 100만 원 저축은 100만 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만 원이 10배면 1000만 원. 100배면 억. 아유. 이거 계산이 안 나온다. 계산이 안 나와. 100만 원에 1000배면 얼마냐? 계산이 안 나온다. 1000배 그만두고. 1000배는 그만두고. 예? 10배만 나와도 어디야? 10배 저축에서. 그런 저축은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전문가들의 글이 뭐야? 주식으로 돈도 벌어보지 않은 전문가들이 하도 글이 많아요. 위험합니다. 지금은 주식을 줄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냥 버블난 펀드에 가입하십시오. 그러고 중국 데려가서 물 먹이고 전부 그죠? 에, 또 이제 왜곡된 그 버블난 펀드에 들어가고. 그게 전부 투기한 거야. 지나 보면은 투기한 펀드가 국민들을 전부 그 끌고 왔는데 또 그걸 따라간 우리 부자아빠 주갑께서는 그런 펀드 안 샀어요. 중국 펀드. 내가 중국에 2005년에 가서 2007년에 끝났다. 다톡 가라. 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 강의를 꾸준히 듣는 사람은 중국 펀드에 안 물렸죠. 예? 내 강의 안 듣는 사람들은 중국 펀드 다 샀더라고 또. 그죠? 아,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공은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인터넷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다시 스마트폰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뭘까요?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많이 올 겁니다. 그다음에 주식도요.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은 투기꾼인지 투자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아세요? 예? 투자자와 투기꾼을 구별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는 분? 오늘 무슨 글 읽었는데, 투기꾼은 일주일 내에 반등을 기다리는 사람들. 응? 반등 안 하면 이건 열 받는 거지. 일주일이 아니야. 당장 내일부터 올라가야 돼. 내일 안 하면. 응? 그러니까 꼭대기랑 움직이는 놈을 산단 말이야. 버블난 꼭대기 상한가를 따라잡는 거야. 그지? 이게 투기꾼이라는 거야. 투기꾼은 1일 또는 3일 내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투자자는 3년 내지 10년을 잊어버리고 갈수 있는 것. 그럴 종목으로 사면은 살짝 50% 빠져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그죠? 이렇게 50% 빠져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투기꾼인가, 투자꾼인가.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농심 같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원래 물리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가면 돼요. 예. 그죠? 그냥 가시면 돼요. 계속 사세요. CJ 물렸어. 그냥 계속 사세요. 그냥. 그냥 사시면 된다니까요. 아셨죠?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중소형주가 지금 시작한다고 그랬죠? 중소형주 상투는 언제일까요? 이번 장 시작하는 중소형주 상투는 언제일까요? 중소형주 이제 시작이야. 상투는 언제일까? 날짜를 정하지 말고요. 역시 대중이 몰려올 때까지, 네가 따라올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대중이 흥분할 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요, 중소형주만이 대안이 나와요. 그리고 대형주는 완전히 안
안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중소형주 상투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객장에 엄마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강연회 할 때마다 엄마들이 막 꽉꽉 차게 돼요. 대형주 때는 그렇게 안 나와요. 펀드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형주는 뜨거워. 뜨겁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게 너무 무섭고 또 너무 재밌고 너무 돈벌이 잘 되니까 흥분하니까. 아직 지금 흥분해요? 지금은 몰빵 칠 때예요. 지금은 한번 진짜 신용을 진짜 5년에 한번 쓴다 하면 나는 5년에 한번 신용을 쓰지 말아라 그런데 스탁론 말고 신용을 꼭 써야 된다. 지금도 신용 쓰거나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5년에 한 번만 쓰라고. 5년에 언제? 38년에만 쓰는 거예요. 에? 신용 아무 때나 쓰지 말고 지랄하고 신용이 언제 쓰는 건지도 모르고 아무 때고 신용질을. 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타이밍이 왔을 때 여러분이 질러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 얘기해야죠.